현재 페이지 몇 페이지죠? 페이지 15. 15. 15페이지요. 문제는요. 138. 138번부터. 자, 차고 보죠, 차고. 차고 법조문 봐봐요. 의사표시는 법령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차고가 있을 때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고가 표의자의 뭐다? 중대한 과실. 그냥 경과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말할 수 있다.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알겠죠? 138번.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차고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 우리가 차고 동그라미하고 차고. 차고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러니까요.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 그걸 줄고요. 그것을 뭐란다? 취소권 배제 특약이라고 얘기해. 취소권 배제 특약. 그러니까 차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고 약속을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39.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의에 동의하죠. 동의하더라도 차고자는 의사표시를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동의하면 뭐를 못해요? 취소하지 못해요. 왜요? 상대방이 차고자가 누구죠? 표의자죠. 차고자는 뭐란다? 표의자라고 그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했다잖아요. 동의했단 말은 두 사람이 뭐다? 의사의 일치다 이 말이에요. 의사의 일치. 의사의 일치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 의사주의의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말이 나오잖아. 의사대로 효력이 있으니까. 알겠죠? 일치한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고. 그냥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착오자가 누구지? 착오자가 누구예요? 착오한 사람이 말한 사람이니까 표의자죠. 한마디로 하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일치한 의사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는 것이에요. 140번이요.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가 뭐죠? 모두. 모두가 의사의 일치다 이 말이죠. 의사의 일치. 모두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착오 동남이 계약서가 표시죠. Y토지로 표시했다. 여기까지요. 여기 표시한 경우 딱 경우 동남이하고 써 거기다가 X토지에 대해 계약 성립.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죠. 따라서요.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Y토지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취소는 뭘 취소한다 그랬죠? 우리 취소는 뭐를 취소해요? 취소. 여러분 취소는 취소하고 이제 해제가 다른데 취소는 모든 법률 행위를 취소해. 법률 행위를 취소한다고. 법률 행위. 차고 아니 뭐죠? 단독 계약 합동 행위를 취소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없죠. 계약 자체가 없으면 취소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여기요 뭐냐? 해제. 해제는 뭐만 취소한다? 해제한다? 계약. 계약만 해제를 해. 그런데 취소는 모두냐? 모두는 뭐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를 취소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1번.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보면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 줄고 그것을 우리는 의사라고 하죠?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이 빠져 연대보증서면 줄고 그것을 표시라고 하죠?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말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착오로만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설령 여시 맨 앞에 봐, 맨 앞에. 141페이지 1번에 맨 앞에 제3자의 기망행위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이 설령 제3자의 기망이라고 되어 있어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못한다. 알겠죠? 왜요? 사기가 달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의사와 표시가 뭘 해야 돼? 일치해야 돼, 일치. 그런데 착오는요? 처음부터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돼, 불일치해야 돼? 불일치해야 돼. 이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자, 142번이요.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 줄고 법령상의 제한 이퀄 법률의 착오라고 그래. 이런 법률의 착오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대부분이 무슨 착오다? 두 번째 줄 동기의 착오.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 이 동기의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142하고 143을 보면 여기 보면 법령상 제한을 뭐란다? 143번에 법률의 착오라고 그래.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동기의 착오예요. 하지만 이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알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동기의 착오죠? 여러분,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착오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내용을,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144.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한테 뭐라 해야 돼? 표시. 145.
동결착오를 요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동기가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446.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 유발.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 동그라미. 그러면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하죠? 원래는 동결착오는 표시가 돼야지 착오가 되죠.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될 때는 표시되지 않아도 착오로 소모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48번이 더 중요하죠? 맨 끝에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합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147번은요.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귀속 해제된 토지를 귀속 재산인 줄 알고 국가에다 증여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내가 지금 써놨죠? 토지 소유자가 표의자죠? 공무원이 상대방이죠.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이니까 설명을 잘못했다, 이 말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착오죠. 그러면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착오를 유로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149번은요.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죠? 절반 면적이 하청이다. 아까 그랬죠? 1,400평이 농지죠? 그런데 그 중에서 600평이 하천부지죠? 우리 이것을 뭘 한다? 토지의 현황. 다른 말로 뭐다? 성질의 착오라고 되어 있나요? 성질의 착오로 뭘 한다?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이렇게.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이렇게. 그 다음에요.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명백하다. 이것도 뭐다? 착오이죠. 150번 부동산 시가. 시가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151번 부지. 부지가 다소 부족해. 면적, 부지, 지분. 지분, 부지, 면적. 알겠죠?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152 이렇게 되어 있죠? 151은요.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했는데 결과 그 가압류가 원인무요? 원인무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손해가 없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아까 말했죠? 사기. 사기는 손해를 따지 안 따져? 안 따진다. 15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손해가 없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과실이요. 154번. 동기착오를 요구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죄를 줄과 되죠. 현저히 결여. 현저히 결여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런데 취소할 수 없는데 155번이 중요하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취소를 못하는데 상대방이 알고 이용해. 알고 이용해. 상대방이 알고 이용해.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56번은요.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토지를 줄거봐 쉽게 알 수 있었던 자. 쉽게 알 수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착오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하지 못하죠. 또 뭐라고 써야 된다? 써.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알겠죠? 또 뭐다? 그 뭐냐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를 못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은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 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미수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OX. X. 왜?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를 못하죠. 알겠죠? 157.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절대로 용서 안 된다고 그랬죠? 토지 지향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봐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줄거 봐. 그럼 봐봐. 여기 앞으로 여러분이요 봐. 무슨 법령행위를 취소했다, 이 말은 뭐냐? 취소했다는 것은 먼저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다.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뭐다? 없으면 뭐를 못하죠? 취소를 못하죠. 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다? 있는데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여기가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됐죠. 있다 그런 말하다 취소를 못하죠.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럼 봐, 우리가 무슨 문제가 딱 났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이 말 취소한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플러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은 뭐만 있다? 경과실. 경과실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 있지만 경과실만 있다. 그런 말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개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인 줄 알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소했다는 것은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인 줄 아닌 것을 고려청자인 줄 알고 샀다. 중요본의 착오. 그것은 뭐가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봐봐. 취소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 수가 없어. 처음부터 중요본의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착오는 착오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는 것은 단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취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본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딱 보면 돼. 그 다음에 158번 중대한 과실은 누가 주장한다? 누가 효력을 주장하는 자, 부인하는 자. 처음에는 계속 부인하는 자로 나왔어. 부인하는 자. 부인은 집에서 잠자고 있으니까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효력을 주장하는 자. 다시 이퀄 유효를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퀄 상대방.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유효를 주장하는 자, 효력을 주장하는 자, 상대방이 입증해. 효력을 부인하는 자, 부인하는 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인하는 자, 그러면 안 돼. 자, 적용 범위요.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죠.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됐어요. 불법 행위를 왜요? 착오 동그라미, 착오는 위법 행위 X죠. 위법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그런데 사기나 강박은요, 사기나 강박은 그 자체가 뭐한다? 위법하죠, 위법.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뭐죠?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하지 않죠. 그러니까 취소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가장 중요한 게 160번. 160번은 밑에 보면 돼지꼬리가 많이 붙어있죠? 해제한 후,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자, 사기 강박이죠? 161번. 기망이란 게 뭐냐, 기망. 기망이란 것은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하거나 강화 유지하다. 강화 유지. 이게 바로 뭐죠? 가장 대표적인 뭐죠? 사이비 정도들과 다 이렇게 되죠. 강화 유지하죠. 사이비 정도요. 그 다음에 162. 기망 행위로 인한 착오는 착오.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착각을 했다 이 말인데, 이때 착각은 어떤 착각이다?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를 포함한다. 그래서 그 동기의 착오는 뭐다? 주관적이죠. 주관적 줄곧이고, 그 주관적인 말은 뭐죠?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요, 109조의 착오가 되려면 동기의 착오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되죠. 표시를 뭐라 한다? 객관적으로 가거든. 그런데 우리가요, 사기 강박에서 사기는 주관적인 것만 있어도 돼.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죠. 163번. 재산상 손해죠.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의사가 기망 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을 것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재산상 손해. 이게 특이하죠? 그런데 뭐하고 비교하라고 했죠? 착오.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164. 과실 있는 기망. 과실, 과실. 된다, 안 된다? 안 돼. 기망 동그라미. 기망은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고의가 있어야 돼. 과실, 그러면 안 돼. 과실.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고의. 그 다음에 165.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이다. 공동묘지. 그럼 이것을 고지 의무가 있죠? 고지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기망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한다.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66.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 시가. 시가를 허위로 고지. 이것은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교환계약. 교환은 사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교환계약 또 나왔죠?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를 침묵. 침묵은 뭐죠? 묵비. 침묵을 묵비한다. 기망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줄 봐. 첫 번째로 침묵이라고 되어 있죠? 침묵. 세 번째 줄 봐봐. 세 번째 줄 교환계약을 시가를 뭐라 했다? 묵비. 뭐가 아니다? 기망이 아니다. 똑같아. 168. 상가 분양. 상가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탕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 광고라고 하는 것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 상가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니고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란 말이에요. 유인. 청약의 유인. 그러니까 사기가 아닌 것이에요. 강박이죠? 강박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사 결정의 자유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 다른 말은 뭐다? 강박 행위가 극심? 강박 행위가 극심? 그럼 뭐가 된다? 모효. 그 다음에 170번요. 위법성. 강박 행위의 위법성 그러면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강박이 뭐가 강박이죠? 불법적 해약을 고지하고 공포심 유발이죠. 그런 말이 있나 보면 되죠. 어떤 해약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약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법하다. 어떤 해약을 고지하고 그것이 부적법하다. 알겠죠?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171.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고발이다. 원래 고소고발은 강박이 아니다. 그런데 부정한 이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목적은 정당한데 수단이 불법일 때는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이것이요. 자, 110조요. 110조 제2항을 봐봐.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 아까 우리 말했죠? 거기다 써. 없는 경우는 언제나 취소.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언제나 취소해. 상대방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언제나 취소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때 제3자를 누굴 얘기한다? 표의자를 얘기, 아니요, 너 피용자를 얘기하고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인.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죠? 그럼 밑에 보면 해설이 맨 끝에 뭐라 나왔죠? 상대방이 뭐다?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언제만 취소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172번은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요? 알았을 때 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취소할 수 있다. 173.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하죠. 상대방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 선이 무과실이죠.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74번. 제3자의 강박이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 오다 X다. X다. 175번. 대리인의 기망이죠. 대리인. 대리인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니까 제3자의 강박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는데 대리인은 본인하고 똑같기 때문에 대리인이 기망을 했다? 그럼 본인이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즉 본인이 선이이더라도 줄고 선이더라도 이 말은 알든지 모르든지 이 말이죠.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76은요.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죠.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죠. 피해자는 그 계약을 마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말 수 있다. 물을 수 있다. 취소하지 않고. 이 말의 반대가 말하죠.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 필요가 없다. 취소할 필요가 없다. 반대라면. 177.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이 되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 한번 봐봐. 없네. 여기 보면 뭐냐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요 사기를 당하죠. 사기를 당하면은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러면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하고 뭐를 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왜? 둘 중 하나만 청구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177 했죠? 자 178은 보세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관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알겠죠? 그럼 이건 뭐다? 아까도 말했죠. 제3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제3자는 취소. 취소라고 하면 취소 전, 후를 분문하고, 누구일 때만 보호된다? 선의. 선의일 때만 보호된다. 선의.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선의인 경우만 보호된다. 그 다음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상대방의 포괄승계인 줄고 포괄승계인은 누구라 한다? 상속인이죠. 그러면 상속인은 제3자다 아니다? 아니다. 상속인은 누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다. 180번은요.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발생하죠. 타인의 기망. 착오가 뭐에 발생한다? 타인의 기망. 기망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러면요. 이것은 우리가 착오가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착오에 대해 해당하고 사기에도 해당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봐봐. 아무 말 없이 착오 그러면 동계착오를 얘기하잖아. 왜? 동계착오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착오다 그러면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을 다 갖춘 걸 얘기해. 알겠죠? 그럼 봐. 여러분 주관적 요건 있죠? 주관적 요건하고 여기 객관적 요건 있잖아요. 객관적 요건이 있다. 그러면 여기 뭐가냐? 여기서요. 착오하고 사기가 있죠. 착오. 착오하고 사기가 있죠. 그럼 착오는 어떻게 해요? 착오는 주관적인 욕구만 있으면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사기는요, 주관적인 욕구만 있어도 사기가 되죠. 어?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기는 주관적인 욕구만 있어도 사기가 돼. 그런데요, 착오는 주관적인 욕구만 있으면 착오가 아니란 말이죠. 착오가 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야 돼. 그럼 봐봐. 만약에 둘 다 있다 해봐. 둘 다. 주관적과 객관적이 둘 다 있다 해봐. 둘 다 있으면 뭐에 해당하죠? 착오에 해당하죠? 뭐 또 뭐에 해당해요? 사기에도 해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갖추었을 때 뭐라 한다? 착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착오란 말을 썼다는 것은 주관적, 객관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착오에 해당하면 결국 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관적인 요건만 있다. 동계착오만 있다. 그러면 사기에는 해당하죠? 뭐에는 해당하지 않아? 착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주관적과 객관적이 다 있다는 말이니까. 그러면 착오에도 해당하고 사기에도 해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두 개를 다 중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둘 중 하나를 뭐한다?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착오가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발생했다.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181번 기망에 의하여 기망 동그라미 그것을 사기라고 그래. 하자 있는 물건 주고 그것을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얘기해. 하자 담보 책임. 그러니까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샀죠. 기망을 뭐라 한다? 사기라고 하고 하자 있는 물건을 뭐라 한다? 하자 있는 물건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자 담보 책임이죠. 그러니까 사기하고 하자 담보 책임이 뭐라 한다? 경합에 경합. 경합한다. 담보 책임과 사기가 경합한다 이 말이죠. 181은요. 강박이죠. 강박은 뭐죠? 강박에 의해서 소송이죠. 소송행위를 써 줄고 소송행위는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 소송은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해.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소송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취소를 못해.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해. 그래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 소송행위 밑에 줄고 밑에 소송행위 거기다 써. 그것을 소치하. 소를 치하했어. 소를 치하. 그러니까 강박을 당해서 소를 치하했어. 그럼 그 치하한 것을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소송행위라든가 공법상의 행위는 언제나 뭐대로? 표시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어. 내가 소를 치할 마음이 없는데 소를 치하했어. 비진이. 그래도 치하가 돼버려. 지비진이가 적용돼야 안 돼. 안 돼. 맞아. 깡패한테요. 어? 깡패한테 강박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소를 치하했어. 그래도 치하한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나 뭐대로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요. 아마 우리가 이제 그 기출문제를 오지선당으로 푸는 거다고 오지선당으로요. 지문으로 보는 거 약간 다른 게 지문으로 보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오지선다로 나오는 거 보면 이 문제 나오고 저 문제 나오고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요. 문제를 풀면서 문제 푸는 거 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적응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지문으로 보는 것은 약간 좀 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보는 거 여기 보면 우리가 문제가 어디가 나오고 하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말은 했지만 국가고시 있죠? 국가고시에 나왔던 또 지문들이 여기 이제 우리 공지서 나오고 국가고시와 공지사하고 80%가 동일한데요. 85%가. 근데 국가고시 나온 것은 문제집을요. 문제집을 지금 이 책의 순서대로 그대로 써서 문제집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말했잖아요. 문제집을 그대로 써서 나중에 문제집 나오면 그 문제지문을 그대로 보면 돼요. 그러면 뭐가 똑같냐? 기출 지문집 있는 거가 똑같아. 근데 우리 공중에서 기출 문제는 오지선 다행은 뭐 이것저것 막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나오는 이런 7월 달에 나오는 그 문제집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지문 여기 나와 있으면 다섯 개를 딱 묶어서 문제를 하나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그대로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지문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하고 보면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문제가 없는 문제를 풀고 문제 없이 시작하면 돼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네. 해놓고. 알겠죠? 자, 여기까지요. 여러분, 의사표시로 발생 시부터는 그러면, 다음 주에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